안녕하세요. 나라란 마커스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오늘은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중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웨이포인트의 정의, 설정 방법과 순서를 보고 실제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란 목적에 맞게 사전 입력한 비행 촬영 임무를 드론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첫째, 촬영하고자 하는 장소를 탭해서 설정하고, 둘째, 관심점을 설정하여 웨이포인트와 필요시 연결해줍니다. 셋째, 각 웨이포인트 지점에서 비행과 촬영 관련 설정을 해줍니다. 넷째, 웨이포인트를 저장해주시고, 다섯째, 타스크 라이브러리에서 파일명을 변경해주신 후 자동 비행 시작을 통해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설정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웨이포인트 3개와 POI 한계 지점을 놓고 진행하되, 오른쪽 조종 스틱의 숨은 기능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웨이포인트를 탭해서 설정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웨이포인트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웨이포인트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관심점 지점을 선택하겠습니다. POI를 한번더 탭하면 웨이포인트와 관심점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바크의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이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1번 웨이포인트에서 비디오 촬영을 시작하고, 2번은 촬영 지속, 3번 웨이포인트에서 촬영 종료토록 설정합니다. 이제 각 웨이포인트에서 순항 속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1번 웨이포인트를 탭해서 좌측 두 번째 스피드를 클릭하면 화면 위에 스크롤을 하여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치 않을 경우 크루징 속도 지점 값으로 한꺼번에 일괄 적용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의 상단부에 있는 디스크 모양을 눌러 저장합니다. 그리고 화면 좌측에 고 버튼을 눌러 최종 확인토록 합니다. 이 최종 화면은 경로의 총 거리, 예상 비행 시간, 현재 배터리 상태를 상단에 보여주며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 비행 형태와 비행 중 조종기의 신호가 끊겼을 때 비행 형태, 비행 궤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정법은 다른 예제에서 보시기로 하고 설정한 첫 번째 작업 수행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버튼을 누르면 첫 웨이포인트의 설정 고도로 우선 상승한 후 이동을 시작합니다. 첫 웨이포인트로 이동한 후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작업, 즉 촬영과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숨은 웨이포인트 기능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조종 스틱입니다. 스틱을 뒤로 당기면 역비행 및 속도도 비행 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1.1km per hour 설정 값으로 비행을 시작하고 두 번째 지점까지는 그 속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웨이포인트 두 번째부터는 순항 속도로 설정한 10.8km per hour로 비행해야 하죠. 하지만 말씀드린 우측 스틱 조정으로 비행 속도가 바뀝니다. 궤도는 변하지 않은 채 비행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보이시죠? 조종기를 다시 놓게 되면 처음 지정했던 1.1km per hour로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우측 조종 스틱을 뒤로 당겨서 역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는 바뀌지 않은 채 되돌아가는 비행 진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우측 스틱을 조금씩 밀어서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방향은 다음 웨이포인트 설정 값으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변경됩니다. 비행 시 드론의 회전은 최소 회전 반경 원칙에 따라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점 참조하십시오. 웨이포인트 비행 시 측면 센서는 작동하지 않는 점도 안전 비행을 위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앵글 또한 서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바뀌게 되어 부드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동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특히 POI 웨이포인트는 최근 9월 14일 업데이트 이후 떨림 현상이 줄어든 것이 느껴집니다. 촬영이 끝나면 설정된 대로 리턴 투 홈을 위해 설정한 고도로 상승한 후 이동하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웨이포인트 6개와 관심점 한 곳을 설정하고 비디오 촬영과 사진도 함께 찍어보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곳을 탭해서 웨이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고도는 50m로 설정되는데, 웨이포인트의 고도도 각 웨이포인트에서 변경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심점, 즉 POI를 설정해 줍니다. POI 지점을 화면상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I 고도는 물론 각 웨이포인트와 연결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화면에 설정한 6개의 웨이포인트 중 4번까지만 POI 지점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과 6번 웨이포인트에 들어가 카메라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6번 웨이포인트에서 비행 방향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 화면을 스크롤하면 원위 삼각형이 변하며 카메라 방향을 변경해 줍니다. 이어 5번 웨이포인트에서도 이전과 같은 순서로 카메라 방향을 커스텀 루트에서 전환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카메라 액션을 설정해서 비디오 혹은 사진 촬영 임무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액션을 클릭해 주시면 선택 가능한 네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웨이포인트 1번에서 촬영 시작토록 설정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4번에서 촬영 종료토록 설정했습니다. 5번 웨이포인트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도록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6번도 사진 촬영을 선택했습니다. 웨이포인트에서 고도 설정하는 것을 예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설정에 가신 후 Altitude 선택, 화면을 탭해서 스크롤 업다운 하시면 고도 값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6번은 웨이포인트 고도 100m로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설정한 웨이포인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주십시오. 점선 3개 아이콘을 눌러서 루트 세팅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니다. 먼저 카메라 촬영을 위해 폴리라인을 선택했습니다. 타스크 종료 후에는 리턴 투 홈, 첫 번째 웨이포인트로 돌아가기, 호버링, 착륙의 네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종기 신호가 끊기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옵션입니다. 다음은 웨이포인트 방향 설정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포인트 간 이동 속도 설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탭이나 스크롤을 통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웨이포인트 임무를 실행하면 됩니다. 실제 웨이포인트가 사용될 만한 상황을 예제로 보시겠습니다. 모두 같은 궤도로 시간차를 두고 찍는 영상으로 도로교통, 순찰, 건설 현장, 풍경 변화 등 영상 촬영 필요 조건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천 앞바다의 영종대교와 정서진의 아름다운 영상을 일출, 정오, 일몰,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찍어서 편집해 본다고 하면 시간 변화에 따른 좋은 비교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촬영은 C1, C2 키를 눌러 웨이포인트를 비행 중 수동 선택한 것으로 POI를 설정하지 않고 방향값 설정만으로 AB 포인트 이동 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은 19년 9월 14일 릴리즈된 펌웨어 업그레이드 전 촬영본입니다. POI를 설정하고 했다면 이와 같은 부드러운 촬영은 이전 버전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두 구간의 상이한 카메라 각도값과 속도까지 연계 계산하여 촬영한 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웨이포인트 POI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역시 웨이포인트 두곳 선정 후 촬영한 것입니다. 오후 시간대였으나 오전에 찍고 오후 영상과 비교해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빛이 구름을 통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통 상황과 건설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예제로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위 교통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송용 비행 궤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정면에 보이는 공터가 큰 공장 부지라고 가정한다면 한 주, 한달 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촬영하면 공사 진행 과정을 기록할 수 있고 비교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 웨이포인트도 정확한 카메라 각도를 육안으로 보고 설정키 위에서 각 지점에 이동한 후 C1, C2키를 활용하여 웨이포인트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웨이포인트를 선정하여 동영상과 사진까지도 촬영 설정할 수 있도록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